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스튜디오에요. 여러분, 유동규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시청자분들에게 또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잠시 그 정치 여행을 떠나갔다 왔던 전 개항을 마이크 좀만 가까이 해주시면. 네, 전 개항을 후보였던 유동규입니다. 네. 네, 대표님 최근에 이제 자유통일당 그 개항을 후보에서 네. 후보를 내려놓으시고 네. 이제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저도 TV에서 봤고 또 너라 TV에도 이거 송출을 했었는데요. 네. 그거 경위 잠깐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뭐 할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여론이 많았죠. 예. 이게 뭐냐면 그 우파들이 이제 표 찢어지는 거 아니냐. 옛날에 이제 강용석 때문에 예예. 여기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가 예. 떨어진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부분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예. 사실은 저는 뭐 그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뭐냐면 그 TV 토론회에서 이재명의 그 낱낱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예. 감이 안 잡힐 겁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예, 절대 모릅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다른 어떤 방송에서 예. 그 문재인한테 이재명이 갔던 이유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네. 저 이재명이 문재인한테 간 거는 제가 문재인한테 이제 앞으로 두고 봐. 친문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러 갔다. 아니, 경고가 아니라 예. 이제부터. 선전포고하러 간 건가요? 아니, 선전포고를 안 하죠. 우리 결합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문재인은 좋아가지고 결합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도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앞에서 웃고 뒤에서 조졌지. 이제 너 이제 두고 봐. 예. 친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지. 자, 쇼타임이 시작됐어. 그 대표님, 그 만나러 갈 때부터 그 이 네? 이 장면들을 지금 다 예상을 하고 계셨을까요? 나 그때 저 만났을 때 네. 제가 웬 만나러 갔을까 딱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야기 했는데 바로 예. 그대로 됐잖아요. 민주당이 칼부림이 나기 시작을 했죠. 네, 다 칼부림 났잖아요.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합하러 가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다 헛다리를 예, 짚었더라고요. 다 헛다리 짚었죠.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 그 이유는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재명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네. 그 이재명을 일반 국민들한테 해석을 해줘야 되고 이재명이가 이제 뜬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명이가 청렴하다. 그 다음에 일 잘한다. 이걸로 해갖고 민주당에서 뜬 거거든요. 예. 그런데 청렴하지도 않거니와. 그 다음에 일도 못한다. 그 다음에 머리도 나쁘다. 아니, 머리는 좋습니다. 머리는 아주 기발합니다. 머리는 아주 도톰는데 약간 그 소시오패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머리가 기발해요. 근데 뭐냐면 일반 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상상회로 좀 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축통화 이야기 나오고. 예. 일반 상식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구나. 대표님, 그러면 이재명과 함께 이렇게 옆에서 지금 거리에서 네. 같이 보낸. 제가 12년 있었죠. 그럼 뭐 거의 예. 볼 걸 다 보셨겠네요. 왜냐면 이제 봤지만 이제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했지 않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재명이 뒤에서 한 거, 그 다음에 패턴, 범죄, 수법 이런 게. 네. 저한테 시켰던 대장동 위례 이것만이 아니라 다 모든 게 거의 똑같은 범죄 수법이에요. 마치 연쇄살인처럼. 예. 이번에 이제 뭐냐면 거의 사천에 비하는 공천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뜻대로 공천 다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그 위원장한테 이번에 언론에다 딱 넣고 그랬어요. 아,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다 이런 게 이제 비판이 따르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이게 칭찬하듯이 하겠잖아요. 그게 칭찬이 아닙니다. 그분 나중에 뭐냐면 뒷가 국가는 네가 책임져야 돼 이야기입니다.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져야 돼. 네, 공천관리위원장 저 사람이었어. 야, 그렇구나. 예. 네, 그거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 책임지지도 안 합니다. 예. 뭐냐면 항상 누구 대타 세우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 뜻대로 다 하고 문제 생기면 그 사람 책임. 이렇게 가는 그렇구나. 게 모든 대장동이든 예. 지금 위례든 성남FC든 거기 전부 다 백현동이든 패턴이 똑같습니다.
연쇄살인범처럼. 아, 예. 대표님, 그 방금 대장동 이야기가 나와서 예, 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최근에 재판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네, 통해서. 이재명 대표 안 왔어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변호사 측에서 예. 제가 지난번에 아파서 한번 못 갔더니 네. 구인장을 발부해야 된다. 아니면 저기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난리를 쳤는데 예. 예, 이재명은 안 왔어요. 이야, 안 왔으면 뭐라고 하던가요? 증인이 안 오는데도 그 난리를 치던 변호사들이 예. 피고인이 안 오면요. 저는 제가 한 재판 2년을 넘게 받으면서요. 늦게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재판을 시작하면은 보통 예. 1시간에서 1시간 한 40분 전에 늦어도 40분 전에 저는 재판장 거기 근처에 법원 근처에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네. 제가 좀 집이 멀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막히면 예. 늦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일찍 출발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오지 그 대표님께서는 오지 않을 때 그 네. 이재명 변호사가 네. 대리인 변호사가 막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 예. 본인 변호인이 이재명이 안 왔을 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저기 예. 대표라서 바빠서 못 온답니다. 아 근데 이게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 사람들은 민주라는 단어는 예. 해야 돼요. 예. 이 사람한테는 민주가 없고 말하자면 참.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은 뭐 어떠냐면 옛날에 우스갯소리고 있잖아요. 예. 김정은이가 아 김정은이 아니라 그 전에 그 김일성 아들 그 저기 김정일 네, 김정은 예. 김정일이 예. 방구를 풍기니까 예. 처음에 이제 누가 낀지 모르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아니 딴 사람이 방구를 꼈어. 예. 그랬더니 저놈 나가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네. 방구를 끼니까. 예. 그랬더니 요번에 또 누가 방구를 꼈는데 요번에 냄새까지 지독한 거야. 그래가지고 색출을 이제 하려고. 색출해가지고 또 누구야 네. 누구야 그랬더니 예. 이번에는 김정일. 예, 김정일이가 나야 나. 그랬더니 동무들 박수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뭐냐면 참 네. 김정일이가 하면은 예. 뭐든지 다 잘한 거고 아. 방구를 껴도 시원하시겠습니다. 아, 참. 이거고 네. 그다음에 딴 사람이 하면은 그 구린 거를 갖다 여기 청의 대상이 되는 거고 예. 예. 그 이야기예요. 그 옛날에 삼화전의 사기에 보면은 네. 그 저기 그 그 제나라에 제나라의 예. 그 왕이 환공이 있었는데 그 환공이 동자들을 좋아했어요. 동자. 예. 동자들을 좋아했는데 그 예쁜 동자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명 되게 총애하는 동자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자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꼬마 아이를 예. 근데 이 애가 뭐를 했냐면 사과를 먹다가 네. 너무 맛있다고 맛있으니까 임금님 이 사과를 드셔보십시오. 해가지고 바친 거야. 예. 그러니까 아니 사과를 맛있는 사과는 네가 먹으면 되지. 이건 나한테 주는다. 이놈이 참 가르카도다. 예, 예. 해가지고 뭐냐면 상금을 확 내렸어요. 큰 상금을 내렸어요. 예, 예. 근데 얘가 이제 좀 컸어. 예. 컸는데 보니까 이제 비기 싫어진 거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저 비기 싫은 놈이 예. 지가 먹던 거를 침 묻은 걸 나한테 줬거든. 반역죄로 다시 죽여버렸어요. 그거. 이야 그렇구나. 이쁠 때는 예. 그냥 똑같은 그 행동도 상받을 행동이었고 이야, 어떨 때 보면은 네. 죽을 행동인데 지금 이재명 당 보면은 무조건 찬양이에요. 무조건 찬양. 예, 지금 뭐 김정은이 버금가라예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 하고 있죠. 예. 공천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에도 그 안규령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차은우냐 이재명이냐 할 때 이재명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는데 경악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공천 받은 사람들이 다 친명이잖아요. 거의 다요. 제가 예. 그 차은우 이야기 나왔으니까 드린 말씀인데 예. 네. 이재명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충성 시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예. 성남시장부터도 뭐냐면 예. 충성 경쟁해야 됩니다. 충성. 이재명 내가 들어가려면. 이재명을 위해서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하. 예. 그러니까 뭐냐면 변호사들 있잖아요. 예. 그 이재명 변호사들이잖아요. 네. 그 김용 정진상 그 변호를 하는 사람들이 예. 이재명 이야기만 나오면은 뭐 눈이 불쑥 뭐 이렇게 막 서로 나서가지고 해가지고 뭐 한다니까. 아하. 그래서 내가 야 이것도 이 양반들은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젊은 애가 하나 있어. 내가 막 나를 꼬라보고 맨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막 피식 막 그래가지고 아, 웃기지도 않는데 웃고. 예, 예, 예. 그래갖고 저게 왜 저러나 그랬거든. 그리고 어. 내가 몇 번 이제 주의도 주고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놈이 공천 받았어요. 결국은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천 받는 방법이라니까. 예. 이게 국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예 아무 상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민주당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 자 민주당 이재명하고 조국은 딱 두 가지만 필요해요. 지금 재판 포기했습니다. 실제로 포기한 건 없어요. 예, 나오지도 않고. 왜냐 나오지도 않는다. 예. 그럼 판사님이 나중에 판결할 텐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무슨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재판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는 이제 재판으로는 100% 유죄될 걸 알아요. 지도 변호사잖아. 예, 그렇죠. 다 유죄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재판 네. 어떻게든지 말대로 하고 나 지금 당장 구속만 안 시킨다면 나는 뭐 모르겠어. 이제 뭐냐? 이번에 이제 총선 치르고 난 다음에 무조건 뭐냐면 탄핵 정국으로 갑니다. 아. 100%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예. 그거밖엔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 그냥 네. 그동안에 있던 재판들은 전부 다 뭐 정치재판으로 그냥 딱 끝 내버리고 예, 정치재판으로 다 그래서 정치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번에 재판부에서 강제소환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데 그게 강도가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그 자, 강제소환이라면은요. 강제소환을 하려고 그러면 또 소환장 발부해야 되죠. 예. 소환장 발부하면 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아, 지금 국회에 납벗고 있는데 무슨 국회 동의를 어떻게 얻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신있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너 구속시킬 거야 그랬으면 나왔을 거예요. 어, 그렇구나. 구속시킬 수도 있어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어, 그러니까 재판에 이거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재판부 예, 쪽에서. 도망가고 있다. 어, 구속시킬 수 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구속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속까지는 안 시킬 것 같으니까 이제 아, 나 안 나가도 되겠구나. 그러면 사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재판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예. 본인이 구속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파회 구속이 아니라 이제 유죄 받는 걸 뻔히 알죠. 변호사니까. 예, 예. 다 유죄죠. 예. 다 지금 뭐냐면 그 위증 교사한 것까지 다 드러나고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 아니, 그냥 모른다니까. 그때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교사를 했어요. 그 이재명을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예예. 그 이재명이가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를 좀 달라 네네. 해가지고 밑에 그 돌아가신 그 전영수 비서실장하고 네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문구를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다 했는 게 증거가 드러났는데 네. 예, 드러났는데 나는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이재명이에요.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네.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네. 성남 FC 관련돼서 네. 무슨 막 조직폭력배랑 이재명 성남시장이랑 연관이 있다 네. 이런 방송이 됐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이거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재명은 명예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부분도 좀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예. 이렇게 뚜렷한 그 상황이 뭐 예전에서 이재명이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조직폭력배의 뭐 대장이거나 이런 거는 저는 뭐 그걸 굳이 할 이유가 있겠나 싶습니다. 근데 뭐냐면 네. 친한 건 사실입니다. 예. 친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친분이 아주 많죠. 그리고 이제 변론을 그렇구나. 많이 했죠. 변호를. 아, 그 조직폭력배들에 예. 대한 변론들을. 변호를 많이 했죠. 아, 예. 그럼 친분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예, 사실상. 당연하죠. 그리고 조카가 거기, 예. 조카가 거기에 지금 그 조직원이었던 조카도 감옥 갔고. 아, 조카가 그다음, 조직원이었나요? 예, 거기 그 성남에 있는 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직원이었는데 예. 감옥 갔지 하나는. 그다음에 하나는 또 이제 사람을 그 모녀를 갖다가 살해해가지고 암살은 모녀 살해 사건 사건. 예. 그래가지고 저 감옥 갔는데 예.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먼 친척이 아니 친척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오셨다 그러는데 네. 왜 친척이라고 표현 안 합니까? 자기 조카라서 변호해줬다 그래야 되는데 좀 멀게 보이잖아 친척이. 그러니까 그런 꽁수를 쓰는 게 예, 그런 꽁수를 써요. 아, 그런 꽁수를 써요. 그러니까 이재명 말은 팩트를 잘 체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헷갈려요. 아, 먼 친척이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부탁해가지고 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네. 조카라니까요. 아유, 이거 뭐 먼 친척이 아니네요. 누나 아들. 야, 그러면 대표님 보실 때 지금 이 이재명의 사당화는 무엇을 노리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아, 진짜 뭐냐면 이번에 예.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쪽에 지든 이기든 관심 없어요. 이재명 무조건 탄핵 정국입니다.
아... 조국 보세요. 그냥 탄핵 이야기 벌써 하잖아요. 와 참. 예, 그러니까, 탄핵이 목표다. 예, 예, 하잖아요. 얘기를 전면에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재명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여론 무조건 탄핵으로 할 거예요. 이재명 이제 조국은 게다가 징역 2년까지 받아놨는데. 어 이제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끝인데 예예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아, 참 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에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 당하고 이재명 당 두 당이잖아요. 예. 이 두 당인데 이 두 당 다 목적은 뭐냐면 그냥 탄핵이에요. 아... 그리고 탄핵 좋아하는 게 누구겠어요? 예? NL 좌파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진보당. 그 옛날에 그 간첩단 사건, 있잖아요. 예, 그 예. 간첩단 사건들이 그다음에 이석기 당, 이석기 총회, 이석기도 거기 다 말라 죽고 가던 거 저기 이재명이 그 당선되면서 살려준 거예요. 아, 나노망경 거기 수의계약 주고 하면서. 아 그렇구나. 예, 그걸 갖다가 그때 살려주는 게 뭐냐면 나노망경 해가지고 수의계약 해가지고 그 청소 용역 같은 거 다 몰아 줬단 말이에요. 그걸 줘가지고 성남시장일 때 몰아줘가지고 거기 이제 자금원이 되니까 예. 거기 운동권들이 많이 들러붙은 거야. 돈이 생기니까. 아, 그래서 네. 이재명을 밀어 올렸던 거거든요. 그때 밀어 올린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밀어, 그때 이제 많이 들어왔죠. 아... 그리고 그걸 하면서 뭐냐면은 이제 아, 세금 어떻게 빼먹는지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밑에 그 지지 기반이 탄탄하겠네요, 이재명은. 이재명은 뭐냐면 NL 좌파들. 그 다음에 저기 그 민노총. 뭐 이쪽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간탑단하고 합치잖아요. 네. 그 사건이 있던 그쪽 계열하고 다 합치잖아요. 예, 예. 이석기 애들을 다 합치잖아요. 다 들어와가지고 뭐 하냐면 한총련, 그 다음에 전대협, 이 안에서 지들끼리 싸운다니까? 전대협 한총련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도안에서 싸워요. 예. 실권 잡으려고 이제 세력 예, 실권 같은... 잡으려고. 예,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 전대협이 아. 밀렸죠, 한총련한테. 예. 대표님,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그 지지율이 예. 예. 국민의힘을 훌쩍 이기는 걸로 지금 나오고 나오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나라 되게 웃긴 게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평화가 오래 유지됐나 봐요. 어. 평화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유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 민주당 이재명이가 지금 뭐라고 다니냐면은 예. 여러분 요즘 살림살이 어떻습니까? 살기 좋으십니까? 예? 이거 싹 바꿔야 됩니다.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말하면 들을듯하지.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민주당 할 때는 어땠습니까? 노무현 할 때는 살기 좋아졌습니까? 살림살이 좋아졌습니까? 참. 아니면 저기 문재인 때 좋아졌습니까? 나라빚만 왕창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 망쳐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하, 맞습니다. 마약 위험국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도박 천국이 됐습니다 지금. 아...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 정권만 옛날에 저기 그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네. 그 저기 일본 같이 그거 해가지고 뭐 기계 이렇게 올라오고 뭐 예, 예, 예.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옛날에 뭐 오락실 저기, 같은 거 오락실 같은 거 바다 이야기 뭐 바다 이야기 예, 예. 그거 천국 한번 됐은 적 있어요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예. 예. 그다 자금 마련한 그 다음에 이번에 예.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번에도 보면은 해외 도박 스포츠 토토 이거 이재명하고 친한 거기 저기 성남 그 건달 애들도 그거 많이 하던 거예요. 이게 아,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어떤 카타야 사건 나왔잖아요 예. 그때. 예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애들이 다 뭐하러 간 거냐면 그 해외 도박 때문에. 아 예? 그렇구나 이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네. 모르면. 예. 그러니까 뭘 아니 마음대로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주는 건데 뭐 이 대한민국 아닌 사람들은 같이 죽으면 돼요. 야. 예. 그런데 예. 뭐냐면 이재명은 나라를 생각 안 합니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아졌습니까? 예? 이재명은 빈 막내를 막 늘려서라도 네. 국민들 채무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국민 채무 줄일 방법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나라빚 막 늘어나면 인플레이션만 가중돼요. 그다음에 이재명 뭐라고 했습니까? 기축통화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니까 우리나라 돈을 갖다 기축통화하면 된다는데 우리나라가 오늘부터 기축통화하겠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가 아, 이 대한민국 돈은 이제 기축통화구나 하고 인정한답니까? 야 참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관련돼서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이 좌파 연합 전선을 뭐 종북 세력 다 확대해가지고 진영 자체를 넓히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유우파 진영 전체 다와 연합 전선을 이루기보다는 본인들 그 당 하나만으로 싸우겠다고 지금 아둥마둥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대표님? 저는 예 제가 항상 제가
제가 예전에 방송 나가가지고 예. 그 모 방송 나가가지고 제가 한 이야기 있어요. 좌파에서 이제 우파로 넘어오셨는데 예. 좌파하고 우파하고 특징이 뭐가 다른 게 있냐 그러는데 예. 그걸 너무 소홀히 들으신 것 같아요. 오. 제가 좌파들의 특성은 아프리카 들깨 같고 우파들은 호랑이다. 근데 호랑이가 좋은 줄 아시는가 보다요. 자, 좌파들의 특성은 뭐냐면 아프리카 들깨 연합 사냥을 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먹을 거 다 뜯어 먹습니다. 예, 예. 근데 호랑이는 혼자 사냥해서 혼자 즐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호랑이 들어오면은 영역 표시 안 했다가 싸움 나죠. 선거에서는 100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파 세력 안에서도요 네. 연합을 안 하고 니들 다 배쳐.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한 대로 갈 거야. 내가 대작인데 뭐. 이렇게 가니까 저렇게 간다고? 그럼 난 저것도 못 도와줘. 이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월등히 오히려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예. 지는 거예요. 번번이. 참. 왜 지느냐면 네네. 예전에 히틀러가 예. 50% 이상 지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5%의 지지 가지고 늘 당선됐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45%만 지지받으면 네. 누구든 당선된다는 것. 예? 하, 50% 지지를 받은 적이 히틀러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독재가 가능하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한테는 뭐가 있냐면 모사가 있습니다. 1차 모사, 2차 모사 다 그래가지고 거기 영화 기생충 보면 그러잖아요. 아들한테 너는 아들아 너는 계획이란 게 있구나. 이재명은 계획이 있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무슨 계획이 있냐고요. 나는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저걸 이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조직한테도 또 이게 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오히려 지금 우파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우파 진영에 있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몰아내는 공격을 하니까 예. 이 우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울분을 터뜨리는 거야. 예. 그러니 선거 다가와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더라도 그 김구하고 친한 그 대만 네. 예. 대만 총통 아들일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김구 아들하고 원래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의 대사로 왔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유중국이죠. 옛날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유중국에 있던 그 대사가 그 김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달라. 공산당하고 합칠 겁니까? 만약에 당신이 공산당하고 합치면은 나는 당신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겁니다. 아들 친구예요. 네네. 김구의 아들 친구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 같이 생각하고 있고 나는 존경하는데 단 공산당하고 뜻을 같이 한다 그러면 저는 영원히 당신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속담에 형제끼리 싸우더라도 밖에 나가서 싸우지는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 네네. 지금 우파 진영은 이번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 이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이 이 찍은 나오지 마라 집 밖에 나오지 마라 그랬죠. 네. 그 말을 들어주시게 된다면 네. 엄청난 후회를 하실 겁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크나큰 변동 위기에 있고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라도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진짜. 예?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 핵보장 해주겠습니까? 돈 안 내면 핵보장 해주겠습니까? 참. 그럼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부터 핵 만들어요? 어느 천년에요? 예? 그 다음에 핵실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가서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풍계리 가서 그냥 핵실험 하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느 나라 가서 강원도 어디 가서 핵실험 한다 그러면요. 그 주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좌파들 일어나고 또 난리가 나겠죠. 예, 맞습니다. 미국같이 어느 나라 태평양 가서 살 수도 없고 러시아가 같이 광활한 땅 있는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핵을 만드는 거 기술은 있죠. 그렇지만 실험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예, 실험은 어디 가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처의 문제들을 생각지 않고 그냥 하면 되지. 이재명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 힘들어.
유사 이래로 안 힘든 적 있어요? 아니 전 역사 이래로 국민들이 안 힘든 적이 있냐고요. 맞습니다. 예,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지가 해결해 준다고요? 만약에 못 해주면 능기 처참해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 지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네, 어떤 네. 지금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을 지금 만약에 이 우리의 내부적 싸움 때문에 네. 죽여야 된다면 네. 통 안에 안을 남길 겁니다. 국가가 있어야 야, 강력해야 참. 우리가 그래나마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 세계 5위, 10위 대한민국 여권 갖고 나가면 전 세계 돌아다닐 수 있는 맞습니다. 게 예. 여러분들은 지금은 너무 습관이 돼 있죠. 예? 지금 다시 아프리카 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본에 일본 남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 기생강강하고 아... 동남아시아처럼 참. 예? 그렇게 다시 되고 싶습니까?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야, 대표님 그러면 제가 예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연설하실 때 네. 연설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네. 이제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한다고 하니까 네. 막 기자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게 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기자분들이 물어봤고 네. 또 직접 만나보고 나서 느끼신 게 있다고 그때 얘기 잠깐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내용 한 번만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예. 유동규 선장님 예. 전광훈 목사 만나는 순간 끝입니다. 당신 그 언론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다 여러 명이요. 아 여러 명이 그랬어요. 여러 명이 그렇구나. 유일하게 만나보는 사람이 우리 미국의 누나밖에 없었어요. 예. 네. 아 누님께서 예. 네, 그래가지고 예. 아유 이거 부담이 되는데 예.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자꾸 오히려 그러니까 예 궁금하잖아요. 아니 예, 예. 꼭 나는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일단 아 옛날 내가 교도소에서요 뭐를 예. 깨달았냐면요 절대 예. 선입견을 갖지 말자. 확인을 해보자. 확인을 뭐냐면 아 나는 탁 보면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얼마나 무식한 짓이고 죄 많이 짓는 일인지 모르겠는 거야. 지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지가? 예? 열길 물소나라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고. 맞습니다. 예. 이재명 알아요? 아, 이재명 알아요? 맨날 TV 나오는데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옆집 사람 알아요? 우리 가족 알아요? 우리 가족이 요즘에 무슨 마음 먹는 건지 알아요? 아, 모르죠. 모른다니까. 네, 모르죠, 모르죠. 그러면서 맨날 아는 척하잖아. 근데 정강원 목사님을 네. 내가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만나보자 그래 좋다. 예. 만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예. 그럼 내가 만나는 거 소문 만나도 아무튼 방송 다 끊긴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내가 뭐 나는 방송 끊겨도 좋아요. 왜냐면 예. 아니면 방송 끊기면 어떻겠어요? 뭐 내가 뭐 어차피 재판 받는 사람이. 예. 그럼 내가 네. 정강 목사님 만났죠. 예. 만나보니까 정치인들은 예. 정말요 여러분들 만나면 눈빛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요 인간이 그냥 인간 이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TV 꺼지거나 예. 기자 없으면 그냥 쓰레기라고 보면 돼요. 정말 최악의 인간들이라고 보면 돼요. 야 그렇구나. 그 세계에 제가 있다가 예. 정광훈 목사님 만났는데 예. 되게 순수해요. 되게 순수해요. 예. 순수하세요. 예 그리고 예. 순수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좀 그 막 소위 말해서 이런 말씀해 드리면 뭐가 되냐면 반스 목사 뭐 이렇게 그렇죠. 나왔고 막 예. 좀 무식하실 줄 알았어요. 막 그런데 예.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 예. 예.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뭐지?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찾아봤다니까. 근데 정광 목사님 말이 맞는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되게 학식도 풍부하시네. 예예.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강 목사님이 이게 네네. 좀 대중에 맞추시는 거야. 아. 그러니까 좀 학식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레벨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들은 어차피 그런 걸 잘 뭐 이렇게 복잡한 거 모르니까 쉽게 설명을 하시는 쉽게 거죠. 설명을 예. 해가지고 풍자적으로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예.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니, 기자분들도요. 진짜 똑똑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뭐 주진우 기자 뭐 이런 사람들 빡빡 우겨서 그렇지. 예예. 예.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맞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다니까요. 그리고 아. 제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보면 또 순수하세요. 그리고 아. 정이 많으시고 예, 끊지를 못하시고 예, 나 맞아요. 끊지를 못해. 예, 좀 끊지를 못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좀 강단 있게 좀 하셨으면은 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도 걱정이 많으셔. 이게 어쨌든 그 자리에 네. 계신 분들만 또 알 수 걱정이 있는... 많으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도 어.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아. 왜냐하면 목사님도 왜냐하면 이게 안에서 예, 다 그럼 예.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모르는데 조직 안에서 목사님 또 이렇게 하면 나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 참.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예, 예. 목사님도 참 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표님 쓰시는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제가 전달받았는데요. 제 책이 다음 예. 주에 나옵니다. 아 다음 주에 나옵니다. 예. 이재명에 대해서 인간 이재명의 그 심리 묘사라든지 어... 이런 거를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모릅니다. 그 그걸 책으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 이 심리 묘사와 그 상황 돌아가신 분들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묘사로 해가지고 네. 나오고 사건별로 해서 딱 나오고 굉장히 알기 쉽게 쉬운 언어로 썼습니다. 이야, 여러분들이 이게 뉴스를 봐도 어 대장동 그거 나쁜 거지 이러는데 왜 나쁜지 그 다음에 뭐가 나쁜 건지 그 다음에 수법이 뭐였는지 어? 김만배는 도대체 뭐를 했고 이재명은 왜 죄가 있고 그 디테일한 예, 그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쉽게 어.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예 그렇게 제가 아주 어 쉽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이 책 보면은 예. 어 그래서 댄스 댄스라고 댄스 댄스요? 예, 댄스 어, 댄스. 어. 거기 보면은 예. 이제 위에서 조정하는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파티. 예. 거기 이제 파티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숙청의 시간 그런 거죠. 책임지고 예. 그 파티를 했던 책임을 지고 예. 그 사람은 자살을 하든지 감옥에 가야 되는 거. 그렇구나. 예. 참. 그래서 이제 그 네. 그래서 댄스 댄스라고 이제 예. 했는데 제 책을 한번 어, 나오면은 네네. 많이 좀 돌려주세요. 네. 많이 좀 그리고 뭐 저기 도서관이나 뭐 이런데 가가지고도 네. 다 신청 좀 해주시고 정말 국민들 다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총선 전에 다 봐야 됩니다. 아니 이재명을 알고 찍으라 이거예요. 어 당신 말이야. 그래 이재명 좋아? 그래 좋아. 그럼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고 맞습니다. 선물을 주세요. 이걸 보고 그리고도 찍어야겠으면 찍어. 하, 참. 네? 알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나는 몰라도 돼. 그러지 말고 한번 봐. 보고 그래도 찍어야겠으면 찍어. 이렇게 또, 한번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재명은 또 책이 출판되지 못하도록 또 법으로 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 이재명은 내가 네. 자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은 저 고소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저기 이제 노무현 욕을 막 한 사람을 갖다 공천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한 그 사람을 막 이제 욕을 먹으니까 예. 아 나라님 욕은 뭐 안 보는 데서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욕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나는 왜 고소하니? 저 피습 당한 거 있잖아요. 저거 좀 예, 이상하다. 예, 예. 의혹쟁이 했더니 그걸로 고소했어요. 경찰서에서 나고 오래. 그래갖고, 예, 그런데 간다. 가는데 네. 분명히 이야기할 거는 내가 가서, 어, 나는 뭐 기소돼도 상관없어. 그거는 뭐냐면 이제 철저하게 밝힐 거야. 예. 내가 오히려, 참. 어, 내가 뭐 벌금을 맞든 뭐를 맞든 내가 하더라도 네. 내 궁금증은 풀어야겠어. 예? 도대체 맞습니다. 와이셔츠가 전체로 빨개진 이유도 볼 거예요. 그다음에 넥타이가 없어진 이유도 알아야 되겠고 제가 다 알아야 되겠어. 이번 기회에 차례 잘 됐다. 어? 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소해가지고 예. 이제 제가 이제 그거하고 이제 상대를 하는데 이재명 너는 그래 나 마음대로 욕하십시오 했는데 여러분들 다음 말을 안 속으로 한 거예요. 이재명은 뭐를 했느냐 예. 내가 다 고소해 줄게. 예. 그러니까 야. 여러분 예 이재명은 예. 지옥하면 다 고소합니다. 참. 예. 다 고소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소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성남시장 때부터. 맞습니다. 남 시켜서도 해요. 남 시켜서. 저보고도 막 난 누구 고소하라. 누구 고소하라. 오다가 내려왔다고요. 하... 예, 언론인들 뭐 해가지고. 예. 예. 여러분 참 이제 막 방송이 막 재밌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정광훈 목사님과 또 우리 유튜브 방송이 5시부터 이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책 나오면 그때 책 홍보를 하면서 한 번 더 모시고 또 다 못다한 이야기들을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대표님 또 추후에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네.